안녕하세요. 진짜 화살길입니다. 혜긴 목사님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모님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영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사모님의 목숨을 구해낸 감동스러운 간증입니다.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러 왔다. 주님께서 네 번째 환상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거의 5년 후인 1957년이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의 집회로 15개월을 보낸 후 텍사스의 갈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갈랜드의 순복음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내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은 것은 이 집회의 셋째 주다. 오늘 저녁 설교가 끝날 무렵 1호의 성령께서 참석한 회중에 임하셨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강단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우리는 기도했다. 얼마 지나 나는 무릎을 펴고 강대상으로 가는 계단에 일어나 앉았다. 나는 눈을 뜬 채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 3피트 떨어진 곳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려 왔다. 나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갑상선 종기를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갑상선 종기는 점점 커서 숨이 막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나는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내 아내 오레타가 일찍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나의 영으로 감지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왔습니다. 저의 교회와 가족도 버리고 복음사역에 오랜 세월 종사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젊으며 저희들은 여러 해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내를 돌보게 허락하소서. 환상에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려 왔다. 너의 아내에게 수술을 받도록 말하여라. 그녀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비록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수술을 받는다 해도 죽게 되리라고 줄곧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나중에 나에게 갑상선 종기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죽게 되리라는 것을 자신도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 아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려 왔다. 내 아내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내 마음을 녹이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을 지금까지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당시에 나를 축복해 주었고 또한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나에게 큰 축복으로 남아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나에게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한다. 나의 자녀들이 내게 구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해주고 싶어 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들은 많이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믿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응답할 수는 없다. 나는 내 말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말에 굳게 서서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고 신뢰하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말하라. 내 아내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고는 사라지셨다. 혜긴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죽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운명이었지만 혜긴 목사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시려고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직접 오신 참으로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혜긴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가 사모님을 살렸고 이 사진은 사모님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 건강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한없이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